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황금도색 잘하는 A1 오토서비스 서기원입니다. 오늘 벤츠 차량 한 대 입고되었는데요.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빗길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중심을 잃고 도는 바람에 앞쪽에 가드레일하고 손상이 꽤나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본네트, 범퍼, 라이트, 앞쪽으로 레일 쪽 안쪽으로 해서 인터쿨러, 라지에다 콘덴샤 다 손상이 꽤나 있습니다.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손상이 있는데요. 우리 차 이쪽 반대쪽으로 보셔도 라이트 손상이 있고요. 펜더도 뒤집어졌죠. 꽤나 손상이 큽니다. 앞쪽에는 전부 다 본네트 범퍼 라이트 2개, 펜더 2개, 앞에 인터쿨러 뭐 쭉 손상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. 일부 중고부서 구해서 작업 진행해야 되는 건이라서요. 많이 앞 이렇게 보시면 많이 숙여졌죠. 한번 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벤츠 212 후기 모델 수리가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. 이제 오늘 출고하는 날인데요. 부산에 기습 쪽으로 폭우가 왔던 날 낙동강 대교 위에서 차가 한 바퀴 돌았던 사고입니다. 그래서 프론트 범퍼 본네트 쪽 앞쪽 정면 쪽으로 손상이 꽤 컸는데요. 이분은 DB 보험사에 60% 보험만 들어놓으셔 가지고 차값의 60% 1250만원이 넘으면은 안되는 사고였습니다. 그런데 새 부속으로 신품 부속으로 견적을 빼보니 부속가만 17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중고는 부산에 있는 업체,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업체, 그리고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신품 부속 업체 에서 전부 다 납품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었던 사고입니다. 보시다시피 입고 당시에 본네트, 양쪽 라이트, 범퍼 외관적으로 딱 정면에서 보이는 부속들은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. 범퍼, 본네트, 좌측, 우측 라이트는 중고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라디에이터, 그릴 이런 부분들은 새 걸로 교체를 했고요. 프론트 범퍼 안쪽으로 범퍼 레일, 전판넬, 범퍼 레일 전판넬 나머지 부속들 전부 다 안쪽에 있는 부속들을 어쩔 수 없이 색으로 교체를 했고요. 라이트 패널 좌측 우측 색으로 교체했고요. 전패널 플라스틱 부분들하고 안에는 나무 부속분들 전부 다 색으로 교체를 다 했고요. 보시면은 이제 외관은 깨끗합니다. 안에도 시운전 계속 해가지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 다 했고요. 에어컨 잘 나오고 냉각 잘 되고 이랬습니다. 보시면은 좌측 우측 프론트 핸더도 중고로 교체를 해서 깨끗하고요. 차량 전체적으로 디테일링 세차 철분 제거하고 전부 다 세차 깨끗하게 해서 완전 깨끗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. 차주님 자주 오시는 분인데요. 이제는 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안전운전 하시고요. 이제는 그만 배웠으면 좋겠어요. 1년에 한 두세 번 꼭 오시는 분인데요. 안전운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 출고합니다.